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일주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단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탄의 두려움의 누가복음 10장 10장 오늘 두 대지죠.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영접할 때 사람의 오늘도 영접 항상 확인해야 되니까 영접할 때 사단의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사단의 두려움은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 사탄이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싫어하는 거. 시작. 이것도 크게 두 번째, 두 개. 이것도 두 개. 첫 번째 뭐냐면 구원 받기 전 요걸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니까. 요건 구원 받기 전 받은 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단이 겁을 내지 않는 거. 사단이 내지 않는 거였어. 응? 우리가 영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하면 사단이 들어올 거죠. 사단이 그런 거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마다 이제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제 하나님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진정의.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 감동이 있어야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줄 수 있잖아요. 요건 주는데, 감동이 안 되는데 뭔 삶이 되었어. 근데 예전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감동이 없어. 할 이유가 없어. 그니까 삶이 안 돼, 삶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붙잡고 감동은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뜨거움의 기도. 간절한 기도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그들이 삶,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는 뭐냐? 카톡카도 많이 하는데 이것만 채워줘. 이것만 채워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라는 죽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의에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또라이 같은 짓을 많이 해요. 왜냐면 많이 하니까 똑똑한 소리 하거든. 똑똑한 소리. 근데 감동이 없어. 사람이 감동을 못 주고요. 감동을 못 주고요. 그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학생 예배 드릴 때 영상도 봤던 것 같은데 딱 근데요 이제 남자랑 여자랑 있는데 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우리 수연이가 어떤 여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뭘 좋아하냐면 감동하는 여자. 그러니까 어디를 데려갔는데 옛날 가봤는데 이것이 아니라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 감동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자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이 뭘 이렇게 해주잖아.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막상 보면 밖에 나가서 삼박 맛있지. 그러지만 감동하는 거예요. 그만 어떻게 돼? 맥없이 그냥 어떻게 돼? 기분 좋아버려. 맥없이. 응?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이 받아야 돼. 그러지만 감동이 없어. 지금 시대가 감동이 없어. 여고금만 채워지면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 감동이 있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감동은요.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만 가면 미래 지도자 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RTS랑 RGS 했잖아. 그러면 하만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 목회자들. 하만 미래 지도자 학교들. 근데 이제 RGS는 목회자보다는 좀 이제 전문적인 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미래 지도자 훈련원생들이 왜 가냐? 거기는 훈련시켜 버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어떻게 되냐? 사명으로 연결돼 버려. 그러니까 목회자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감동이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이 감동 무슨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 맥이 없어. 맥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아무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되냐? 감동이셔야 돼. 감동이. 감동이셔야 천하죠. 그러니까 마음은 황폐하죠. 삶은 안 되죠. 어쭙잖아요. 알죠. 그것까지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어. 근데요 여러분 교회 아닌 단체는요, 요것을 하잖아. 별 복음 아닌데 뭐요? 복음 아니거든요. 요 프랑파도 보다 보니까 명윤 스님 강의한다고 그분들 딱 영상 유튜브 하고 있어요. 감동을 줘요, 감동을. 어떤 분이 진짜로 내가 살 때 유치한 질문을 해. 근데 스님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게 아니 솔직하게 이 그러면서 이게 웃은 소리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감동이 된가 봐. 그게 막 그 강의를 들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것만 전달을 말고 감동이셔야 돼. 감동. 그러면 이제 의의가 돼. 영접이 중요합니다. 영접은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요즘 상상 임신도 있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가질까? 아무 상관 없어. 구원 받기 전, 그러니까
구원 받기 전에 영접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신분 자체가 마귀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뭔지 알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이. 그 다음에 늘 삶이 어떻게 돼? 공포예요. 공포. 늘 삶이 어떻게 돼? 불안하죠. 불안하죠. 평안한 게 너무 없어요. 평안한 게 없어요. 늘 두려워요. 밥 먹고 살까봐, 밥 못 먹고 살까봐 두렵죠. 늘 겁을 내. 여러분 불신자들 항상 그래. 이건 교회 안에서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사단의 존재를 무서워해. 그러니까 누가 이? 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종교인이라 하거든. 종교인들은 타로도 보고 점도 보고 그래. 그러니까 뭔말 하면 거기에 잡혀버려. 뭐 뭔 일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한 것이 뭐냐? 기껏한 것이 뭐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 안 믿어지니까 요것을 한다. 제사. 뭐 하냐? 우상 숭배.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거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 대저 이방인의 재산은 귀신에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도요. 종교생활이 있죠. 종교생활. 복음 모르고 이건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변화가 없어. 특징 그 뭔지 알아요? 후대가 망해버려. 후대가. 신기하더라고. 후대가 망해.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했잖아. 우상숭배를 말아.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야.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뭔지 알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상처 주거든, 상처. 눈물 많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야. 눈물 안 흘린 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감동할 때는 감동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상처, 상처.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진짜 복을 못 누린 사람들은 그 상처만 건들면 그 터져 나오는 거야. 눈물이 팍 튀어 나오는 거야. 그 복을 못 누려서 그래. 왜? 마귀는 그런 인생 살도록 하는 거야. 너 그런 인생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상처 가지고 사는 거야. 끝났는데, 문제 끝나버렸는데 확신을 못하는 거야. 왜 항상 두렵죠. 여기서 빠져나오면 뭐하냐?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구원받아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망할 신분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망할 신분에서. 이제 그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건 생기고 어떤 것이 간단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조사원이 영접운동만 합니다. 신기하다. 영접운동만 합니다. 말씀운동이 간절하다. 끝나버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 그 이후로 복음이 끊어져 버렸어. 왜 끊어지지? 그거 알아요?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라고 했었어. 왜? 왕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걸 가졌으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부패되어버렸어. 그게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의 카톨릭. 여러분, 서점 가지고 중세시대에 대해서 한번 봐봐. 그때부터 타락해버렸어. 완전히 타락되어버렸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말씀 위에 뭐가 있냐? 교황이 있는 거야. 말씀 위에. 그게 교황말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성경이 읽지 말라 그래. 왜? 라틴어로 성경이 있는데 읽지 말라. 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를 읽어야 되지 않겠냐? 신분, 우리가 신분을 누려야 돼. 그 한마디로 하나님 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겁먹고 사단에 잡히면 그런다니까요. 사단에 잡히면. 그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냥 겁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확신이 없으면 건강한 인생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베드로도 겁먹은 인생 살아야 되고 엠마가 제자들도 겁먹은 인생 다 살아야 돼. 다 도망쳐버렸어. 여건이 있어. 여건이 있어. 여건이 있는데 다 도망쳐버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 정, 감동이 있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자로 가는 거야. 함께. 여러분, 함께로 끝나시겠어요? 우리를 보호하죠? 응? 우리는 어떻게 돼? 네 가지거든. 하나님의 보호를 참여해야 돼. 하나님의 보호. 응? 여러분, 지금 눈에 가진 것을 소유했다 해서 그것이 지켜줄 것 같아? 그거 착각이야. 필요는 하지. 여러분이 핸드폰 이거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아? 착각이야. 착각이야, 착각.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거야. 착각하는 거야. 요셉이 왜 쓰임 받은지 알아? 요셉은 이 정체성이 확실했어.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랑 똑같잖아.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 오시지 않았어. 약속이 있었어. 약속. 약속만 믿었어. 약속만. 그걸 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이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호를 받죠. 하나님이 요셉 함부로 건들까봐 어디를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고 가장 간절한 거 힘 있는 사람도 함부로 출입이 가능하지 못한 거 이것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보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사단은 대적할 대상이야. 대적을 해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할 힘이 없어. 왜? 잡혔는데 뭔 대적할 힘이 있겠어? 말은 안 잡혔다는데 잡혀버렸어. 생각 자체가 잡혀버린 거야. 잡히니까 대적할 힘이 없죠. 대적할 힘이 없죠. 항상 두려움의 인생, 무서움의 인생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포장하는 인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했거든. 회창 무동.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거기다 껍데기만 이렇게 금칠을 한 거야. 속에 썩은 내가 나는데 언약을 놓쳐가지고 망해버렸는데 거기다 그냥 율법이랑 껍데기 자꾸 씌워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은 두려움 돼서 아니죠. 그래서 이거 달마다 체험해. 응? 우리가 언약 놓치잖아요. 그러면 일이 간다니까 구원이 받기 이전으로 가버려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있다. 요즘 내가 이렇게 순회를 한단 말이에요. 순회를. 그러면은, 여기 뭐냐면, 이제, 요걸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요걸. 포럼하고.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착하고. 왜?
축복을 했을 때 서로 감동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가고는 싶은데 못 갈 사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 때는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혹시나 해서 편지를 보낸 거야. 혹시나 해서. 가면은 거기에다 더 많은 복음의 이 내용을 포함한 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이 정의 시작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적은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은 요것만 하고 끝나버려 그냥. 나중 보니까 황폐해져 버렸어. 다 황폐해져 버렸어. 유학생들 중에 내가 일본 유학에서 알잖아. 유학생들 중에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와. 일본. 그래서 문화 자체가 타락 문화 딱 좋거든. 왜? 간섭을 안 해요. 일본은 간섭을 안 해. 이 메레아스를 입고 다니던 반스만 입고 다니던 개성이라 생각하니까 아무 간섭을 깎아내. 이게 혼자 살기엔 딱 좋아.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빠지냐? 문화에 빠지죠. 그게 대부분 일본 문화는 마약도 이게 수시로 팔아. 마약도 이렇게 가지고 다 팔아. 그다음에 빠지고 아이고 그게 내가 이제 섬기는 교회 같이 지금 아자보 복음교회 옛날에 섬겼는데 사장님이 복음을 받는다 해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사장님 사무실 갔는데 그 빠찌꼬에서 구슬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 나는 정신이 한다도 못 없더라. 뭔 정신이 모르겠다. 빠찌꼬에 미친 사람 거기에 미쳐버린 거야. 거기에 미쳐버린 거야. 유학생들이요 그 좋은 자리 잘 터지는 자리 쓰려고 이 바깥쪽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미쳐버리더라. 그러니까 한국으로 못 가.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들도 내가 이제 내 측근 일을 한 애가 그 꿈이 뭔지 알아? 클라브 하는 거 클라브. 일본에서 돈 많은 그 나이 먹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 받아서 여자들 이렇게 오는 클라브 구성한 거. 돈 버는 거야. 지금 어떻게 했는데 그때는 비자가 관광 비자가 3개월째 나왔어. 저기도 돈 실컷 벌고 한국에서 이렇게 실컷 써. 돈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 그게 자기 아버지 1년 버거보다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버는 거야. 목적을 잃어버려. 그래서 야 그렇습니다. 거기 뭐 쇼크안들이라고 한국인 거리가 있거든. 그러면 거기도 PC방이 있어. PC방이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하더라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한국 같은 술집이 아니다. 이렇게 대화만 하면 안 된다. 대화. 근데 한국 사람도 모든 걸 타락시키거든요. 다 타락시키는데 돈이 되니까 타락시켜버려요. 자기 친구를 이렇게 관광비자로 와라 이렇게 아주 꼬시더라고. 그걸 봤을 때 참 문화에 빠지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마귀한테 잡힌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문화를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정복,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먹었어. 사단이 겁내지 않는 거 처음에 그잖아 소금 부정탄다고 소금 뿌리잖아. 사단의 소금 절대 무서지 않거든. 그 다음에 부적. 그 다음에 팥. 우리도 그러잖아. 뭐 어느 날에나 팥죽을 먹어야 된다고. 그 속에 뭔 문화가 있는지 알아? 악한 것을 뺀다고. 왜 그때만 먹어야 돼요? 평상시에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우리 자꾸 그 문화 속에서 자꾸 아니지만 그것이 들어가 버렸어. 이 나라는 꼭 그걸 팥죽을 먹어야 된다. 왜? 조상들이 꼭 그랬거든. 팥죽을 먹어야지 악한 균이 떠나간다고. 왜 그날만 먹어야 돼?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는 거죠. 강조를 굳이 해요, 막. 강조를 굳이 한다고. 그 다음에 뭐야? 달마도. 달마도. 사람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 어머, 교회 안에는 뭐 없어요? 십자가 못 보니. 이제 교회 다니는 어때 이제 이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걸 하니까 평안하고 능력이 착각이에요. 표시야 표시. 아 저분 교회 다니신갑다. 그걸 갈 때까지 이것이 십자가 복권이를 다 나는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성경이지. 우리 외삼촌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십자가를 내 가슴에 올려주고 그러셨더라고. 잠깐 그 속에 능력이 능력. 말씀 안에 있는 능력, 능력. 말씀도 안 있거든. 근데 뭐 능력을 채워먹었어. 요즘 성경책 안 가져다니고 다니잖아. 응? 근데 진짜로는요, 가져다니는 게 좋아요, 성경은. 응? 내가 중요한 거 이렇게 줄도 붙고, 중요한 거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가 다가오지. 응? 이렇게 깜짝깜짝깜짝깜짝 이렇게 쳐는 거. 뭔 감동이 있겠어. 무겁지도 않거든. 요즘 성경이 좀, 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성경 싼 데가 없어. 미국 같은 데는 왜 성경책 다 읽은 것을 올려주셔서 너무 비싸거든. 우리나라는 한 4, 5만 원이면 질을 뭐 양가. 하여튼 질이 좋아.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또 쏙쏙쏙. 크기. 건물의 크기. 숫자. 어떤 분 우리 선도 안 했어. 착각이 착각. 사단 그런 거 봐봐. 안 보세요. 근데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있어. 정말 무서워하는 거. 그게 뭐냐? 사단은 이거 무서워해. 복음을 말했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안에. 신앙으로 그랬어. 사단은 이거 분석을 해. 이거요. 고백하는 거 무서워해. 응? 마음을 진짜 담고. 응? 진짜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은 뭐냐? 원색복음. 원색복음 말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 원색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야. 얼마 전에 그거 나왔잖아. 절에서 아예 고친다고 때려잡는 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했어. 교회 안에서 지금도 헛거될 거. 진짜 도와주고 뭔지 알아? 시간이 필요해. 내 아들이랑 복음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복음의 읽고 말씀하고 복음의 읽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온전하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요. 성경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듣기 때문에 온전한 건 뭐죠? 완전한 사람이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짧게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근데 무슨 어디서 배운 것을 유튜브에서 그냥 엉뚱한 거 봐가지고 무슨 그런 신화라 하거든.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어. 응? 진짜로 정상적인 취급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 같이 포럼하고, 이 말씀 너를 통해 성취될 거야. 넌 너를 통해 성취,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매일 해봐봐. 좀 증세가 심할수록 매일 해봐, 매일. 일주일에 한번 하면서 무슨 뭐 무당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부모님들은 매일 할 수 있거든. 매일 할 수 있어. 매일. 어떤 구절 찾지 말고 복음 성경 구절. 요즘 잘 나왔더만 복음 성경 구절 100구절 하면서 다 기도하는 거야. 내 자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성취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은 첫날은 창세 3장 15절. 그 다음에 출애굽 3장 17절. 하나 이런 말씀. 말씀이요. 지속하잖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게. 물 한 방울이 이만큼 연약한 것 같은데, 머리 똑똑똑똑 구멍 뚫어져 버려, 구멍이. 여러분, 한 번에 폭우가 내리면 구멍 뚫어지잖아? 이따가도 다 쓸어버리더라고, 그냥. 이따가도 다 쓸어버려. 이벤트 하지 말고, 지속해요. 지속적으로 자녀를 선포해주고, 지속적으로 하나의 말씀 하는 거야. 거기서 뭐 본것을 이상한 걸 봐가지고 한 번에 주님 돌아가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불신자 남편
허서 빨리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도 대형 버스 한번 붙이자 50m 날라가서 그 응급실에서 주님 만나면 쓰겠어요? 그렇게 만나면 안 되죠? 계속 복음 전달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 시간 표가 딱 되니까 온전한 주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응? 그 재능, 그 기능 가지고 기도 바꿔요 그거. 뭐 구원 받기 전에 이제 이상한 거 갖다 주고 기도 한번 쓰겠어요? 응?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건 되게 싫어요. 사단은 되게 싫어요. 응? 여러분 신앙고백한 거 있죠? 신앙고백은 뭐예요? 예수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끝. 아멘. 여러분 여기 유책이 뭐예요? 응? 여기 해봤자 뭐 효과 있어? 그러면서 여자라고 천주교에서 묵자면서 이렇게 하는 거. 나무 앞에 이거 멋지게 봐요?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끝났다. 여러분의 막 있는 미래의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거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공부할 때. 그다음에 봐요.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것을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중고 카톡방에 놀리는데 청소 전도신학을 훈련시킨 거야. 애정이가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시스템 속에 들어간 거야. 계속 훈련을 안 받는데 어떻게 써먹어? 써먹으려는데 모질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써먹어? 써먹지 못하지. 그러니까 지속하라는 거야. 지속하. 이걸 못 돌리는 거야. 써먹으려는데 자꾸 똑똑한 소리하고 이거 엉뚱한 소리하는데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해. 응? 그러면요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비판. 훈련 이게 신의 살아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통과하고 훈련 받은 사람은 통과하는 거야. 통과.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이 체질이 짠돌이 짠순이 역으로 돌아가 버려. 속으로 뭔 훈련을 어디로 받는 거야? 뒤통수로 받으셨네. 이렇게 다 훈련 받으면 다 참 결론 훈련 받으면 하나님요 여 이어서 그 밑에가 글씨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 훈련 받으면 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도 그 뭔 말이냐 예배 끝나면 서로 포럼해주고 예배 끝나면 서로 말씀 적기도 하고 일주일에 5분 잠깐 투자가 된잖아요. 응? 그게 힘 있는 거예요. 응? 뭐 이벤트 하지 마라. 이벤트 뭐 백화점에서 뭐 대형 마트에서 이벤트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더 심해지더만 내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더 심해지더만 지속해봐 지속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알아요? 한 번 이야기 마칠게요. 영화를 만들 때 여러 프레임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 끊어서 이걸 계속 돌리니까 움직이는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뭘 만드냐면 광고를 삽입한대. 광고를 콜라나 팝콘 같은 거. 그럼 저 자신도 영화 보면 은근슬쩍 뭐죠? 팝콘과 콜라. 그게 무의식 중에 쏙 집어넣어버려 그냥. 광고 쏙 들어가버려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자, 성경책 펴라.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죠. 물론 그렇게 돼야죠. 그렇지만 무의식 중에 어떤 사건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어? 해결됐네? 하나님 응답을 주셨네? 야, 그리스도 공부가 해결되네? 이게 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무의식 중에 자능이 스며드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 아이고, 이렇게 말이니까 여기 평상시대 들어갔는데 그렇게 바뀌었어요. 평상시대가 엉뚱하고 들어갔으니.
딱 문제 터지면, 야, 우리 융이 이 문제 터지면 하나님 계획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보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이 모든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 앞으로 하면 고백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됐어. 야, 그럼 봐봐. 하니까 되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쌓인 것은 이게 증인이고 이게 증거야. 그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나에게 전달해 준 거. 그것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여튼 이번 주 승리하시고 이번 주도 살아나 떨지 마시고 사단을 두렵게 하는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언약 붙잡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언약 안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